경시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기업 관계자들과 충남 정신원생들이 참여해 특별한 행사를 가졌는데요. 그 현장을 스마트보령 뉴스에서 담아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난 16일 오후 2시 보령시에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관창산업단지. 150여 명쯤 돼 보이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낙엽 치우기가 한창인데요. 가을을 맞아 청결 행사를 펼친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미소, 친절, 청결 캠페인의 일환으로 펼쳐졌는데요. 보령시 주교면에서 기획해 관창공단입주자협의회 충남정신원생들이 참석해 쓰레기와 낙엽을 치우는 행사를 가진 것입니다. 근로자분들이 두 시간을 쪼개서 다 참석해 주시고 정신원에서 또 100여 명이 오셔가지고 낙엽을 쓸었는데 또 알고 보니까 이 낙엽이 또 연료로도 활용된다 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연료로 두 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대청소는 관창공단 입주자들과 지역의 기관단체들 그리고 충남 정신원생들과 함께 참여해 상부상조의 협동정신과 깨끗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더러웠던 거리가 깔끔해지고 저희들 마음까지 시원하니 좋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확 깨끗해지는 환경을 보니까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고 참 좋아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작은 행사였지만 모두가 하나 돼 청결 행사를 치렀는데요.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보령시만의 특별한 행사.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미소, 친절, 청결! 함께! 함께!